원래 고수는 가을 캠핑을 여름부터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가을 캠핑을 대비한 거야? 어, 가을 캠핑을 대비한 거지. 근데 여름에 이제 좀 본격적인 바다도 가고. 오늘 총 몇 개야? 리뷰를 할게. 몰라, 대책 없이 많이 샀어. 이거는 이거는 충동구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정말 사고 싶어 하던 아이들을 둘이나 샀고, 마지막에는 하나 정말로 내가 아 이건 정말 캠핑이 필요하구나 했던 것들. 그러니까 총 하여튼 그래. 알겠어. 제리야, 이거는 네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사실은 내 것만 사서 눈치 보이니까 오빠 걸 산 거긴 한데. 색이 너무 이쁘니까, 그치? 맞아, 맞아. 딱 가을에 이제 선선한 바람 딱 불기 시작할 때 되게 좋겠지? 그치? 스노우피크가 옷도 잘 만들긴 하는데 옷이 좀 비싸기는 해. 질이 질이 좋아서 막 이렇게 자켓이나 남방은 막 29만 원, 막 30만 원 하긴 하잖아. 아, 그치. 그건 아마 일본에서 직접 만든 걸 거야. 근데 그게 옷 질은 정말 좋아. 만져보면. 그리고 그치. 핏이 좋으니까 착 떨어지니까 핏이 확실히 좋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올해 봄에 설봉지에 나왔던 거 치고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지? 뒤에도 너무 이쁘고. 뒤에 갖다 굳이. 이거는 캠핑. 오빠 가져. 오늘 산 것 중에서 오빠 거야. 알겠어. 고마워. 잘 골랐다. 이거는 오빠 거. 자, 그리고 제리는 종이 먹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게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거기는 했어. 나는 이제 보통 티타늄, 그러니까 이렇게 티타늄을 잘 안 사. 우리 한번 그때 샀다가 별로 용도도 없고 그래서 버리기는 했었는데. 얘 이름이 뭔데? 이게 딥 시에라 컵이야. 딥 시에라 컵. 스노우피크 딥 시에라 컵인데 이거를 내가 산 이유가 사이즈가 벌써 봐봐. 깊지. 깊어서 산 거거든, 나는. 그러니까 보통 시에라 컵이 요 정도 나오지? 근데 요 정도 나온다는 거는 깊고, 그리고 밥그릇도 가능하고, 국물도 떠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인당 국그릇도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다가 얼음을 넣고 술을 타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컵처럼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딥 시에라 컵, 그러니까 깊어서 그런 거긴 한데, 상처 난가 봐. 일로 하지 말고. 티타늄은 티타늄이 또 상처가 나겠지? 재질이 이게 이제 항공기에 쓰는 재질이네. 가볍고 철보다 녹이 안 쓰고 광철보다 녹이 안 쓰는데 가볍고 스테인레스보다 가볍고 좀 달라 보이잖아. 근데 내가 원래 안 썼던 거는 이게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싫잖아. 이렇게 이런 소리 이 소리 싫어가지고 난 안 쓰거든. 아, 양은 하고 비슷한데 좀 그치. 근데 이거는 상당한 고급 소재야, 티타늄은, 자기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티타늄이라고 돼 있잖아, 스노우피크. 근데 이제 필드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막 가방에다 넣고 뭐 그냥 캠프박스에다 넣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해. 근데 나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고급스럽지도 않고 소리도 싫고 그리고 그 컵 자체가 별로였는데 얘는 용도 자체가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앞접시도 깊은데 사이즈도 괜찮고 결정적으로 이게 세트야. 이래서 우리 5만 원 주고 샀잖아. 그치? 그치. 비싸기는 해. 이거 하나에 5만 원? 하나에 5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잘 없는 데가 많아, 매장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판교 가서 산 거잖아. 이렇게 적층도 되고 적층에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기에 편하지. 그러니까 그렇겠다. 하나 정도로 들고 다니는데 원래 시에라 컵 용도 자체가 이렇게 적층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얘를 결정적으로 또 하나 산 이유가 이거 종지로 쓸 수 있어. 간장 종지나 아니면 양념 아니면 작은 반찬들 두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사실은 나는 오늘 갔으면 승민이 것까지 다 세 개 사오면 이제 좋지. 세 개가 되고, 그치, 우리 둘이 갈 때는 반찬통으로 쓰고. 그렇기는 한데, 우선은 사보고, 우리가 얼마나 잘 쓰는지 해보고. 또 사면 되니까. 사면 되니까. 근데 거기 판교가 물건도 있고 괜찮네, 그치? 에버랜드도 가봤지만, 에버랜드보다 판교점이 좀 더 많았나? 이런 게 많지. 주방용품이 많이, 없는 게 없었지. 그리고 좀, 기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싼 게 있었고, 해외 직구보다. 쟤 들어가. 야, 스포하지 마. 야, 우선은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내가 여기 스노우피크를 가서 사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쓰니까 사실 나는 이게 맞아. 일반 램프 그리고 스코겐 램프도 한 7만 원대 8만 원대 하는데 우리 있는 거 예쁘잖아.
근데 스코겐리프를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살 때는 나는 사실은 저걸 살려고 그랬어. 아베나키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 램프가. 근데 아베나키에서도 램프가 5만 원대야. 그러니까 조금 한 2만 원 더 주면 스코겐램프를 사면 되겠다. 우리는 스코겐램프를 두 개를 더 써도 돼, 사실은. 스코겐램프 하나 더 살 거야. 그렇기는 한데 못 드는 걸로. 이 호지키는 이거 크다. 하나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거나 아니면 솔캠으로 가거나 할 때 하나만 딱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걸고 다니기 좋고 그러니까 훨씬 내가 계속 요거는 사고 싶었지. 내가 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저기 건전지 안 갖고 왔지. 이렇게 건전지형. 충전도 되고. 충전도 되고. C핀으로. C핀 아니다. C핀 아니야? C핀이 아니네. 있긴 있어 집에 이런 선. 그렇긴 한데 좀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네. 13만 원대 이렇다니 실망이다. 그래, 당연히 C핀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건전지도 넣고 쓰면 되니까 B네 USB B타입. 건전지는 여기 어디 넣는 데가 있겠지? 한번 볼까? 우리 설명서를 한번 보자. 컷하고 저는 얘를 여기다가 맞추면 되겠구나. 돌려서 하는 건가? 돌려서 맞추는 있겠다. 거네. 억지로 하지 말고. 비싼 거 괜히? 풀려지는 거 같아. 안 풀려져.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해봐. 메인 토크를 이렇게 돌리... 돌려진다. 맞았네. 하나 딱 들어가는구나. 하나가 딱 들어가네. A2 개, A2 건전지. 그래, 이렇게 쓰자. 근데 이제 밖으로 이렇게 충전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네, 있기는 하네. 그러면 충전을 하는 거면 저 충전용 건전지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지. 이거 자체도 건전지 없어도 충전이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이것도 충전도 되면서 그래야지. 그치. 그래야지. 13만 원짜리가 그렇긴 해야 되지 않니? 그치? 그치, 그치. 그래야지. 말도 안 돼. 배터리백이. 배터리 박스. 배터리 박스가 있는 거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우선은 이쁘니까 이쁘니까 됐어. 메인으로 쓸만한 게 하나가 필요하기는 했어. 이렇게 한번 껴볼까? 껴서 LED 들어오는 것까지 한번 보자. 근데 요즘 세상에 건전지를 쓰다니. 에어번지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전지 충전도 그렇게 돼가지고 AS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 스노우피크. 그래서 호지키가 사실은 좀 당근에 많이 나오기는 해. 당근에 많이 나와. 당근에 많이 나오긴 하지. 이것도 되게 뻑뻑하다. 어지간하면 이렇게 뻑뻑한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한번 해보고. 방향 맞게 낀 거지. 다시. 이 배터리 박스가 나오는데? 분리된다고 그랬어 이게. 아니야, 하나가 아니었어. 세 개가 들어가네. 세 개가 들어가는구나. 충격적이다. 되게 많이 들어가네. 그러네. 그래서 배터리 팩을 별도로 구매한다는 거는 요건가 봐. 요걸 빼고 충전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 같아. 근데 오래 쓰고 그냥 짜잘한 돈 아끼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그걸 굳이 사야 되나 싶었는데 그럴 수 있겠어. 여기 이렇게 넣는 부분은 이렇게 홈이 나 있어서 방향 표시는 다 되네. 요즘에 이런 건전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보다 갈아 끼우고 이런 거 자체가 귀찮은 거잖아. 쉽게 탈착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터리백을 사는 것 같아. 이것도 되게 너무 꽉 끼지 말고. 아니 이게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약간 실망. 그래서 당근이 진짜 많이 나오나 봐. 당근 거래량이. 그러니까 당근에 많이 나오면 사실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스노우피크는 또 나와도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당근에서 스노우피크 이 램프가 은근히 미개봉 상품 아니면 새 상품 사용하지 않은 상품으로 나온 게 많았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했는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안 쓰겠다. 예뻐도 이게 불편하면 왜 저러는 거니? 오빠 안 켜져. 안 켜져? 꺼봐. 눌러지. 누르는 것도 너무 빡빡하다, 그치? 이게 잘못 누르면 아예 안 눌러지네. 누르는 포인트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넣어야 돼, 이렇게. 호롱불처럼 이쁘긴 한데 나 실망, 그치? 우리가 잘못 고른 건가? 아니, 우리가 이게 이 상품만 그런 건가? 얘만? 뽑기를 잘못한. 이봐, 아무리 빡빡 이렇게. 그러니까 잘 누르는 포인트가 여기 어디쯤이야? 진짜? 거기를 안 누르면? 아니다. 이걸 13만 원에 주고 사는데 혹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접합을 잘못해서 그런가? 딱 맞게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를 맞춰야 되나? 점 있는 데를? 뭐 아무리 눌러도 어디 있어. 있어. 어딘가에 뭔가 있기는 해. 그렇지만 좀 아니다.
이게 여긴 거야. 그게 딱 안 맞으면. 이게 딱 안 맞으면 이걸 못 찾는 거지. 그치. 얘가 딱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이거와 딱 맞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요게 잘 껴들어가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다. 그치? 근데 요즘은 충전하는 게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 13만원짜리가 이렇다고? 진짜 아니다. 이게 매뉴얼을 잘 안 보고 매뉴얼이 딱 영문 일본 버전만 있거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보고 이제 하면 이제 맞네. 오케이. 어떻게 그 포인트를 맞춘 거야? 맞췄어. 좀 여기 요게 여기에 맞춰지게. 아, 그래. 이렇게 홈에 이봐 이거면 이렇게 핀도 안 맞아 이렇게. 아이고 이거 좀 더 돌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더 돌리면 근데 더 돌리면 이게 안 맞는다. 봐라. 이게 우리 것만 이렇게 뻑뻑한 걸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것도 그럴까? 궁금하다. 다른 사람 이렇게 다 맞았지? 맞았는데? 딱 맞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게 아구가 잘 맞게 껴야 되겠네. 사람들이 이게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치. 얘는 이쯤에서 그만하자. 너무 비싼. 우리 이거 팔까? 좀 생각해 보자. 보여야 되겠다. 그치? 우리가 자주 안 쓰게 될 것 같아서. 그치? 얘 활용도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매뉴얼을 보지 않은 채 지금 처음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알고 사용을 했을 때는 물론 편하게는 하겠지. 익숙해지면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하자. 다음 거 해주세요. 어쨌든 이건 그렇고 다음 건 사실은 캠핑용품은 아니긴 한데. 캠핑용품이 아니야? 그럼 뭐야? 원래 내가 가방을 크로스백을 메고 다니는데 그렇지. 사코슈 같은 거를 원래 그거를 메고 다니는데 볼컴 사코슈백을 쓰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헌터가 더 많이 눈에 띈 거지. 근데 봐봐 이렇게 장화 브랜드. 장화 브랜드. 근데 장화 레인 부츠 너무 예쁘지.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메면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장비 조금씩 몇 개 핸드폰 넣고 그렇게 하기에 이 매듭도 너무 예쁘고 이 매듭이 예쁘다. 되게 매듭도 이게 되게 이렇게 눈이 가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안에도 이게 메쉬망으로 이렇게 덮었어. 겉에를. 그러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약간 원통형 스타일이잖아. 얘 지금 물건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물건을 넣으면 한번 넣어볼까? 이 에징의 호주키를 넣으면 괜찮지? 아 이뻐. 예쁘다. 이거는 가을 캠핑에 유용하게 쓸 예정. 핸드폰 넣고. 헌터 무슨 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써있네 여기. 그러니까 영어로 써있잖아. 이게 트래벌 진짜 할인율도 없이 샀어. 그치?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인가 봐. 맞아. 그냥 평소에도 메고 다니고 특히 캠핑 갈 때는 샤코슈 대신 샤코슈는 사실 조금 물고 많이 넣으면 가방 끈이 가늘기도 해서 이렇게 좀 처지잖아. 그거보다는 얘를 메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치? 얘가 예쁘지? 뭐 기대를 생각을 안 하고 샀는데 상품인데 헌터에서 이런 제품이 참 나왔다니라는 좀 놀라움과 가방이 참 예뻐. 그치? 디자인도 그리고 물건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치? 됐어.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들어가. 평소에 출근할 때도 메고 다니고 가볍게 그치? 캐주얼하게 그럴만한 것 같아. 오늘 쇼핑은 끝났는데 얘는 좀 고민해볼 만한 아이고 얘는 정말 잘 샀고 써보다가 하나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해놔도 되겠다, 그치? 그치? 얘가 제일 이거를 살려고 오늘 갔었으니까 난 여기다가 얼음을 가득 넣고 술을 이렇게 섞어 먹어보고 싶은 거지. 일단 한번 먹어볼까? 근데 얘는 연마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연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티타늄 컵이 기름을 이제 묻으면 얼룩이 생겨. 얼룩 자체가 생겨. 그래서 연마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해보고. 근데 뭐 딱히 크게 그런 연마제는 안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먹기 전에는 한번 찝찝하니까 해보고. 이렇게 오늘 총 이렇게 4개 티셔츠까지. 오빠 티까지. 이게 헌터 레인 부츠. 아, 참 예쁘네. 지금 계절에 제일, 그러니까 지금 계절에 가장 핫하지. 근데 이제 나는 그런 핫한 레인부츠는 안 신고 싶고 우선은 이 가방이 캠핑 갈 때 잘 쓰이겠다 하고 그냥 산 거지. 오늘 내가 제일 잘 고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얘 평소에도 쓰고 캠핑 갈 때도 유용하게 쓰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무겁게 이제 크지도 않고 딱 요 정도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메고 나갈 때 한번 보여줘요. 데크팩 이렇게 모아서 넣어놓고 왜 데크팩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넣잖아. 그거 할 때도 괜찮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치?
애증이 오직이다.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사려고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거 배터리팩도 사야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잘 유용하게 쓰려면. 이거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배터리팩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확인해보고. 그러고 해야지. 지난번에 FT 체어도 바닥에 긁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어. 커버만 3만 5천 원이야. 그래. 그럼 내 두 개면 의자 두 개면 네 개를 해야 되는 건데 의자 하나 값이잖아. 그렇지. 아무튼 고민해보자. 오락이. 이거는 신규 회원 가입하면 저거를 준다고 써있더라. 그래서 책 준 거고. 근데 나 오늘 좀 실망했어. 딥시에라 컵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래,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